안녕하세요, 우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앱이라고 하기엔 좀 약간 재밌나? 네, 저는 재밌었어요. 왜냐면은 어저께 여러분들 그 여미TV님하고 제가 라이브를 이제 또 했어요. 여미님 채널에서 라이브를 하다가 이번에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를 가지고 방송을 한번 해봤더니 재밌는 기능들이 있어가지고 PC버전으로 저도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 콜라보로 멤버들이 지금 프리즘 라이브에 대한 리뷰들을 하나씩 만들고 있는데 저도 이번에 하나 맡게 돼서 저는 PC버전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BS하고 X스플릿을 쓰시는 분들 참 많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한번 다뤄볼 테니까 과연 PC버전 어떻게 라이브를 하고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자, 우선 프리즘 메인을 한번 볼 텐데요,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라고 써 있습니다. 로그인 페이스북, 구글, 트위치, 네이버, 라인, 트위터로 되어 있는데 이메일로 로그인을 할 수도 있고요, 회원가입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회원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아이디를 만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유튜브를 기본으로 하다 보니까 저는 유튜브 쪽으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튜브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유튜브 계정이 있겠죠. 자, 이렇게 유튜브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로그인을 했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는 촬영 모드, 라이브와 녹화 모드를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라이브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것을 여러분들의 플랫폼에다가 녹화를 하지 않고 바로 라이브를 쓰는 거고, 레코드 모드는 화면을 캡처해서 녹화를 해서 그 소스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편집을 해도 되고 그냥 올려도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자, 그리고 장면들은 여러 개라고 하는데요, 카메라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 혹은 여러분들이 준비한 뭐 영상이나 사진, 이미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또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스 같은 경우 방금 말한 대로 이미지 소스들을 불러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이나 이런 뭐 사진들, 자료 화면들을 띄워놓겠다 싶으면 그걸로 여기다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펙트인데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살짝 약간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내추럴, 큐티, 뭐 샤프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 아프리카 방송하시는 분들은 얼굴을 조금 꾸미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죠. 저는 근데 안 꾸미는데 그래도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이번에 프리즘 1.90으로 업데이트가 됐는데, 지속적으로 프리즘은 이제 업데이트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오디오 모니터링이 개선이 됐고요, 방송 중에도 오디오 출력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환경 설정, 뭐 워터마크 비활성인데 워터마크가 없으면은 여러분들 로고, 여러분들의 워터마크를 따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브 태그 입력인데요, 라이브 정보에서 태그 입력할 수가 있고 기타 버그 개선됐다고 합니다. 자, 지금 웹캠을 쓰지 않고 제가 달려있는 지금 맥북에 있는 걸 가지고 한번 해보고 있는데, 자, 페이스를 했을 때 얼굴 방금 파는데 큐투, 오, 얼굴이 바뀌어요. 내추럴, 얼굴이 좀 바뀌죠. 샤프, 자, 샤프도 한번 갈 때까지 완전히 이펙트는 갈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사람 얼굴입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라이브 하면은 카메라를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웹캠을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자, 얼굴이 지금 상당히 외계인처럼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초기화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원래 얼굴, 이게 원래 저의 얼굴입니다. 스킨도 끄면은 원래 얼굴이 나오고 있죠. 자, 소스 추가, 비디오 캡처 장치를 누른 다음에 브리오 이제 웹캠을 제가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럼 여기 해상도가 4K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프레임 같은 경우는 30프레임이 웹캠에서는 지금 최고치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인식을 해서 2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움직이고 있는 거는 가운데 웹캠이고요, 옆에 있는 거는 멀티캠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방송을 할 때 2캠을 저는 쓰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두 개를 해가지고 다른 거를 찍어본다든가 손을 띄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마도 기본적으로 맥북 안에 있는 카메라를 쓰는 분들, 노트북 안에 있는 카메라를 쓰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삭제를 눌러줍니다. 깨끗한 얼굴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지금 살짝 제가 봤을 때 딜레이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뷰티를 한번 먹어볼게요. 페이스를 먹어보면은 조명을 하지 않았는데 얼굴이 외계인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각도만 잘 잡으면 여러분들은 꽃미남, 꽃미녀가 될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필터도 이런 식으로 뭔가 가을틱하면서도 막 몽글몽글하면서도 막 시네마틱한
컬러들이 이렇게 있죠. 럭들이 이렇게 있는데 마음에 드는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적고요. 텍스트 이펙트, 새 텍스트 같은 경우도 소스를 넣는데요. 자막을 치는 거예요. 글씨 폰트도 여러분들이 어떤 게 깔려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컴퓨터 PC에 적용돼 있는 글씨도 여기다가 그럼 글씨체도 바뀌고요. 지금 상태를 이렇게 방송하시는 분들은 요 사이드나 이런 데다가 라이브 글씨색이 안 보이면은 또 빨간색 좋아하죠? 빨간색으로 이렇게 또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지금 했더니 윤곽선도 글씨도 넣고 배경색도 넣고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방송을 하면서 깜빡이기도 있고요. 이렇게 스크롤을 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마치 그 라이브를 하고 있다라고 티를 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장면을 한번 더 추가를 하시면 1번 장면 누르면은 1번으로 이렇게 또 페이드 아웃이 되고요.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 되고 이렇게 또 페이드 아웃이 되죠. 또 페이드 인이 또 이렇게 쓱 됩니다. 소스 같은 경우에도 오디오 캡처 장치는 오디오 지금 마이크를 제가 쓰고 있는 게 있죠. 맥북 프로 마이크도 있고 외장 마이크도 있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마이크는 슈어의 MV-L을 가지고 라벨리어 마이크로 지금 내부 녹음을 하고 있어요. 자, 마이크도 위에 했더니 밑에 했더니 여기 지금 게이지가 뜨고 있죠. 게임 캡처.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또 좋은데 게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뭐 최근에 애플에 뭐 아케이드가 나와 있다고 했는데요. 저는 게임 빼고요. 게임 하시는 분들은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캡처, 디스플레이 전체를 캡처하느냐 영역을 지정하느냐 지금 카탈리나로 캡처해갖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디스플레이 전체 캡처, 왜냐 지금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역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리뷰를 하면서 지금 저희 컴퓨터 화면을 녹화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영역 지정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부위를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보여주겠다 쭉 누른 다음에 선택 그러면 이제 요것만 스크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뭐 노트북에 있는 뭐 파이널 컷 같은 경우나 뭐 강의들 할 때 써먹을 수가 있겠죠. 라이브로 저의 컴퓨터 화면을 볼 수가 있고 윈도우 캡처도 지금 제가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쓸 수가 없습니다. 스크린샷, 윈도우 전체 스크린샷이냐 요거 이거 뭐 컴퓨터 이제 고장 나신 분들이나 뭐 많이 물어보겠죠. 뭐 이런 거 어떻게 해요 라고 할 때 문제점 같은 거 이거 찍어갖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미디어 파일이 있네요. 미디어 파일 같은 경우는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눌러보고 요 소스를 이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푸티지라든가 여러분들이 뭐 여행 추억이라든가 먹고 싶은 것들 같이 영상 보고 싶으면은 여기서 같이 띄워놓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웹 같은 경우지 인터넷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지금 보시면 URL 여기 있는데 웹캠을 통해서 설명할 때 이런 거 이제 띄워놓고 뭔가 뭐 여러분들의 쇼핑 정보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지름신 같은 거 이제 또 정보 알려줄 때 요 사이트에서 요거 쌉니다라고 할 때 이렇게 URL 컴퓨터에 있는 화면을 그대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간단하게 보시면 소스들 같은 경우 뭐 OBS라든가 XSplit 같은 경우도 좋은데 버거에서 불러오는 것들도 물론 매력은 있지만요 좀 뭐가 뭔지 몰라서 안 만져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다 만져보니까 기본적으로 텍스트나 사진, 이미지, 동영상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라이브 방송하시면서 여러 가지들 좀 보여줄 수가 있고 자, 프레임 같은 거, 인코딩 설정 같은 경우도 고급 설정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지금 1080, 720 있고 프레임 속도 30프레임, 60프레임이 있습니다. 영상 화질 조정은 고급 설정에 들어가면은 추천 값을 사용하는 게 있고 컴퓨터 커스텀 설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좋다, 뭐 그래픽 카드가 외장이고 나는 컴퓨터가 좀 버틸만하다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뭐 이제 인코더 같은 경우도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데이터 제어율이나 프레임 간격, 녹화 설정, 녹화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파일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중에 파일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MP4라든가 MOV 여기 지금 다양한 포맷들로 할 수가 있죠. 오디오 설정 같은 경우도 잡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제가 로그인 되어 있는 저의 헬로우키 채널이 여기 지금 되어 있습니다. 워터마크도 이제 저의 라이브 이거 지금 얼굴이 뜨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괜찮고요. 지금 프리즘을 통해서 플랫폼들을 채널을 추가해서 브이라이브 그리고 여기 네이버 TV, 웨이브, 트위치 아프리카, 페이스북, 유튜브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만 주로 활동하기 때문에 이거가 있지만 아프리카하고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을 같이 뭐 송출하시거나 트위치까지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게 되면은 한 번에 여러가지 방송들을 송출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되게 귀찮은 부분인데 개꿀팁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레코드 설정, 라이브 설정 지금 보시면 위에 레코드가 되어 있느냐 라이브가 되어 있냐 라이브를 누르게 되면은 제가 지금 저희 유튜브 채널로 송출이 되고요. 레코드를 누르면 바로 여기서 녹음을 해갖고
듣고 쓸 수가 있습니다. 레코드라면은 빨간색으로 레코드가 나오고 있겠죠. 여기를 이제 라이브를 하게 되면 라이브라고 떠 있을 거고, 지금 웹캠을 통해서 제가 보고 있는데 살짝 딜레이가 좀 있어요. 시간차가 좀 있어요.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요거를 가지고 어쨌든 방송을 하시게 되면은 뭐 고사양 컴퓨터를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딜레이가 좀 더 덜하거나 또 통신망이 또 이렇게 좋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재빠르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클린하게 지금 또 볼 수가 있겠네요. 풀K가 되면 좋은데, 채팅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라이브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채팅이 나오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CPU를 보니까 13% 잡아먹고 있고 전체적으로 24%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가볍지만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게 뭐 무겁다고 할 수도 없지만 또 그렇다고 가볍다고 할 수는 없을 텐데, 여러분들의 컴퓨터 사양이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고, 어쨌든 요거는 얼굴에 대한 이펙터들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외모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인공적인 외모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 편리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말 소스들이 다양하게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눌러서 만져서 이렇게 하시면은 너무나 쉽게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프리즘 라이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괜찮은 정도인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던 거는 여러가지 그 웹이라든가 그리고 뭐 영상 같은 거 갖고 와서 보여준다거나 이미지 같이 나눠보고, 무엇보다 좋은 거는 외모가 좀 자신이 없는 분들, 약간 좀 셀기꾼이라고 사기를 들을지언정 실제로 만날 거 아니면은 얼굴을 좀 꾸며낼 수 있는 그런 이펙트 효과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뭐 엑스스플릿이라든가 OBS 같은 경우도 좋은데, 다소 아쉬운 점은 약간 화면 딜레이가 좀 있어 보인다는 것들, 뭐 컴퓨터가 제가 좀 딸리는 사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약간 1초 정도 딜레이가 있어 보인다는 거는 약간은 좀 아쉽지만요, 이게 뭐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고 좀 더 앞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기대할 수가 있고요. 모바일에는 뭐 얼굴 스티커나 이런 것들도 막 트래킹 기능이 적용이 돼서 되는데, 컴퓨터에는 그런 것들이 좀 되지 않는 것들이 다소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이것도 뭐 언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좋았습니다. 뭐 4K로 저장 같은 경우로 되면 좋은데, 4K 카메라가 있어야겠죠. 근데 요즘 4K 카메라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4K로 먼저 찍고 나중에 뭐 고화질로 녹화를 했던 거를 편집해서 올릴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주면 좋겠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되게 탄탄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OBS나 엑스스플릿보다 일단은 돈이 안 들어가고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방송을 뭐 한 군데만 올리는 게 아니라 뭐 두세 개씩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로 유익하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거고 더 업데이트를 많이 해줄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지금 나온 1.90 버전 브라이 맥북용으로 프리즘 라이브를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한번 직접 한번 다운로드를 깔아서 한번 여러분 해보시고요. 그 라이브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방송 연습을 하시는 것들, 레코더 버튼이 있으니까 한번 PC 앞에서 실제로 방송을 한다고 해서 시뮬레이션 해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 1인 방송 하시는 분들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도움이 됐으니까 여러분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리즘 라이브 한번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를 해봤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오키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요, 또 여러분들 기가 막힌 거 올라갑니다. 자, 오키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